안녕하세요. 이번에 유즈어터로 선정되어서 출연하게 된 유비림입니다. 저는 작년 8월에 지방흡입주사를 받아 69kg에서 59kg로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. 원래 전체적으로 통통했는데요. 아이 낳고 나서는 상체가 너무 도드라지더라고요. 허벅지는 옷에 가려질 수 있고 뭐 치마 같은 거 아니면 롱티를 입을 수 있는데 상체는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. 더 늦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요요가 오고 원래보다 더 살이 많이 쪄버리니까 포기를 하고 있던 차에 직장 동료가 지방흡입 주사라는 거를 했다고 해서 생소하기도 하고 지방 자체를 없애는 거라고 하니까 지방흡입보다는 안전할 것 같고 걱정이 덜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. 치주사 맞을 때는 따끔 욱신 했는데 그 뿐이에요. 그냥 베드에 누워서 2시간, 3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. 제가 허벅지 지방흡입 주사하고 나서 허벅지가 5.4cm 그리고 팔뚝이 4.6cm가 빠졌어요. 이런 게 지방 추출 주사의 효과겠죠?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사진을 가장 먼저 찍었어요. 뚱뚱한 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사진을 찍었는데요.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눈 바디 몸무게는 솔직히 밥 한번 먹거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변하는 거잖아요. 근데 눈 바디는 이 지방흡입 주사로 한번 확 변하니까 아, 내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구나 다시 시작하자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. 급진하면 급박하기. 그냥 예전에는 급진이란 것도 없었어요. 이미 뚱뚱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계속 먹다 보니 몸무게 늘고. 근데 이제는 좀 급진하면 아, 이제 어떻게 빼는지 아니까 내 몸이 기억해 주니까 그냥 급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항상 고민만 했어요. 할까 말까? 나는 왜 안 될까?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방법을 몰랐더라고요. 방법을 찾으면 저처럼,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들 힘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저처럼 유즈아터 되세요. 파이팅!